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저 마이린이 8년 만에 이사를 합니다. 와! 진짜 신나요. 근데 제가 학원 갔을 때 엄마 아빠만 이사갈 집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저만 빼고. 그래서 제 방도 정말 궁금하고 해서 지금 이사갈 집을 제가 보러 갑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엄마 말로는 그 이사갈 집에 지금 혜진님과 허파님 있으시대요. 와, 대박. 어떻게 그런 유명하신 분이 이사갈 집에. 빨리 가봐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마이린의 새로운 방도 구경하시고 또 혜진이님과 허팝님도 함께 만나요. 그럼 바로 고고! 고고!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거실에 계시겠죠? 거실로! 여기 거실인가? 와, 거실! 진짜 좋다! 근데 혜진이님하고 허팝님 어디 계신 거예요? 거실 없는데? 여기 또 있나? 여기 공간이 없네. 이거 전동거예요. 이거 할머니 집에 있는 분인데? 여기 집에도 있네요. 근데 혜진님, 허파님 어디 계시지? 일단 여기 거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방 안에 있으신가? 지금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 이사 안 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베란다? 베란다에는 보통 없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일단 방 있고 그럼 여기는 욕실 같은데 아니 혹시 스모크신가? 어디 가셨지? 아, 다른 방에 계신가? 아, 다른 방에 있으신가 봐요. 이제 뛰어오다 보니까 이쪽에도 방이 있던 것 같은데 있는데 여기는 여기도 없어요. 여기 베란다 옷장 있나? 옷장 안에 있으신가 혹시? 여기도 없고? 이쪽은? 이쪽에도 없으세요. 베란다 여기 있고 문이 있고 여기는 뭐야 이거? 여기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안 봐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 없으면 여기도 없고 이쪽 방 있다. 여기 방 있다. 여기 되게 있네요. 여기 근데 여기도 허파 혜진이님이 없으시고 욕실에는 없으실 것 같은데? 응? 아니 진짜 어디 있으신 거죠? 아니 엄마가 놀린 거 아니에요? 거짓말 쳐서 막 저 반응 보이고. 아니 그런 거 아니겠죠 진짜. 아니면 좀 늦게 오시나? 어디 계시지? 아, 아직 제가 여기 거실 쪽에는 부엌을 안 봤는데 혹시 부엌에 계신가? 여기도 뭔가 좀 얼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지 이건? 아, 여기 냉장고구나? 아, 여기는 없겠다. 그럼 이쪽도 있고 이쪽이 약간 베란다 같은데 여기도 커트렌지겠네? 근데 이쪽도 없어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 학원이 그렇게 일찍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 방은 어디일까요? 엄마가 방을 안 알려줬어요. 방 물어봤는데 한번 방도 둘러볼까요? 또 제가 살짝 놓친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곳에서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소리가 울려요. 아직 가구가 없어서 그런가? 소리가 울리네요. 여기는 방이 제 방보다는 크네요. 지금 제 방보다는 한 방금 때는 좀 흥분해서 제가 못 봤는데 여기 욕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비대면기다. 저희 집은 그냥 병인데 여기 비대면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욕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욕조가 있고 여기 샤워기가 있네요. 여기 또 큰 장롱이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볼까요? 뭐야? 그냥 장롱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드레스룸 있어요. 누가 보면 비밀 동네인 줄 알겠어요. 우와, 저희 집에는 드레스룸이 없었는데 이사 오면서 생길 것 같아요. 대박. 또 여기 문도 있네요. 이렇게. 이런 문 처음 본다. 진짜 이사 오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이 제 마음에 드는데 이 방이 제 방이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딴 방도 자세히 안 봐서 딴 방도 좀 볼까요? 여기는 욕실이고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열어봤죠? 여기 혹시
있을까 하고 열어봤었는데 이렇게 옷장? 장롱? 같고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아니라 이거 약간 스티커 같은데 이거 전에 살던 분이 이렇게 붙여주셨나? 아 근데 이쁜 것 같아요. 와 짧은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에 무슨 막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저희 집에도 지금 이사 가기 전 집에도 있던 것 같은데 제 베란다 쪽에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쪽 방은 이 정도인가? 여기 비밀통로 있을 줄 알고 집에 비밀통로 같은 거 있으면 좋죠. 여기가 사이즈는 딱 제 방 사이즈 같은데 왠지 제 방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아 근데 저는 여기 방보다 더 넓은 다른 방이 되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럼 이제 다른 방 살펴볼까요? 아 여기 오 여기도 소리가 울려요. 아 여기가 방금 전에 본 옆방보다는 더 넓어서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 방은 넓으면 좋죠. 숨을 것도 많아지고 물기름도 없는데 할 수 있고 여기 변기 있고 이렇게 수도꼭지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샤워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제 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방에 욕실이 있는 게 좋거든요. 네. 여기도 뭐가 있나? 여기도 열리네? 여기는 곳곳이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쪽도 열리는 건가? 여기도 열려요. 무슨 다 열리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열리나? 아 안 열리죠? 네. 근데 헤이즐님하고 허팝님은 어디 계실까요? 제가 처음에 막 흥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찾아보고 또 제 방이 어딜까 하면서 또 찬찬히 살펴봤는데 어디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 집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허팝님하고 헤이즐님이 혹시 그 비밀 공간이 있을까요? 어딜까요? 아 제가 그동안 베란다를 안 봤는데 베란다에 있으실까요? 아니 베란다에 비밀 공간이? 일단 베란다 이쪽 아무것도 없고 이쪽으로 가면 아 이쪽이 방하고 연결되네요. 아 오 이렇게 베란다가 여기 이거는 물총? 물총인가? 무단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여기다 막 물 뿌려두면 안 되죠. 근데 베란다도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어디 계신 걸까요? 비밀 공간? 아, 허팝님 또 밤 12시에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게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럼 혹시 라면 끓여 먹는 곳에? 부엌? 부엌쪽?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긴 한데 여기에는 없으시죠? 네, 딱 봐도 없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이쪽에도 가스레인지가 한 있었는데? 맞아요. 여기 베란다에도 가스레인지가 있고 근데 어디 계시지? 이거 허팝님 인형 아니에요? 꺼냈다. 허팝님 인형이에요. 이거 제가 만화책도 본 적 있고 한데 왜 인형이 여기 있지? 혹시 엄마가 속인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혜진이님도 지금 뮤지컬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엄마가 또 혜진이님도 인형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근데 혜진이님은 예쁜 옷을 입고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스룸?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이도 없고 여기 있다! 보겠어요 혜진이님 인형 진짜 귀엽다. 아니 인형을 두고 진짜 허팝님하고 혜진이님 맞다고 뻥치면 어떡해요. 엄마가 제 방 구경 재미있게 하라고 장난치셨나봐요. 아니 그래도 이런 심한 거짓말을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방 살펴보고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여기 방이 세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세 방 중에 어느 방이 마이린 방인지 맞춰보세요. 어느 방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첫 번째 방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욕실이 있고 이렇게 베란다도 있는 이 첫 번째 방.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장롱이 있고 이렇게 스티커도 붙어있는 방이죠. 근데 다른 방보다는 조금 작은 편. 세 번째 방. 이 방은 원래 방이 두 개였는데 여기 가운데 있던 벽을 없애고 이렇게 한 방 큰 방이 되었습니다. 특징은
여기 이렇게 욕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방이 마이린 방이 될 것 같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아,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이삿짐을 싸야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니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칠 수가 있어요 진짜. 아, 다음에 꼭 만날 거예요. 안녕.